확실히 네. 분노 조절에 효과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산에 갔다 오면 분노가 더 치밀게 산에 가는데? 덜 타서 그래요. 산에, 그렇죠. 우와, 덜 타서 그래요. 네. 산에 정상까지 갔다 오잖아요. 산에 딱 내려오면 분노할 힘이 없어요. 그렇죠. 분노할 힘이 없다니까요. 네, 산에 갔다 오면 예. 딱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배고프다, 네. 네. 목마르다, 힘들다. 먼저 산에 갑시다. 네, 아우, 저는... 네. 네. 됐어요. 그, 됐어요. 그, 아니.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막 시끄러울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앉아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네? 네?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와, 진짜 재수 없지 않아요? 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아니, 공부가 쉬운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럼 뭘 하면 될까? 옛날에 제일 하기 싫었던 거 수학 정석책 펴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풀다가 보면 네. 아, 이게 왜 이랬지? 아, 왜 이랬지? 그럼 한두 시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 그쪽으로 정신이 또 다른 쪽으로 딴 데로 이제 정신을 좀 팔아야 되니까. 저희는 보통 안 궁금한데 왜 이럴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고 그냥 어렵다. 옛날에 풀었던 문제니까. 공부를 잘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청와대 정치안 올리셨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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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몇 가지 그러니까 관심 있으니까 정치는 네. 관심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정말 저는 지금도 전 국민들이 정치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저는 제가 행복한 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누가 좀 같이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네. 가족. 그럼 가족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 주변 집안도 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행복하려고 그러면 좀 더 바깥도 행복해져야 다 행복하니 나만 행복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네네.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귀결되는 문제가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요. 그 유학 가 있을 때도 투표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 그랬고 투표하러 들어오라 그래요. 네. 어떤 정치 하나 올렸어요? 지난 정부 시절에 이제 네. 청와대 신문고라고 지금도 아마 운영되고 있을걸요?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었냐 그러면 뭐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그때 계속 요즘도 문제가 되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때 아 그때 옛날 제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 거 병원 했을 때 경험. 병원을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이제 주 5일제를 해야 되니까 아 주 5일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놀지 말고 일요일은 놀더라도 월화수목 금토를 돌아가면서 노는 거야. 여섯 명이 한 명씩 교대로. 그러면 토요일도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한 명을 더 고용하는 꼴이 되잖아요. 다섯 명을 고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놀지 말고 여섯 명을 고용을 해서 교대로 놀면 토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병원 수입도 늘고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지만 어찌됐든 일하는 사람이 쉬는 거는 주 5일을 하죠. 월, 일, 화, 일, 수, 일 이렇게 노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은행이든 이런 데도 토요일, 일요일 놀지 말고 은행원에도 좀 더 고용을 늘리면 되니까 토요일까지 다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 40시간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당위성에 대한 거를 제가 경험했으니까 쭉 써서 이제 착 그 신문고 인터넷 탁 쳐서 보냈죠. 네. 일주일 있다 답이 탁 날아왔어요.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기아의 의견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두 줄로 딱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가끔 이제 신문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늘려보자. 그거 하면 정치적인 소신이 아직 강하구만요. 참나 이거 하면 행복이란 무엇이며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운전면허 몇 분 만에 따셨어요? 저도 한 6, 7번. 저는 한 번. 네, 네. 실기 실기다 한 네. 번. 저는 3번, 8번이면 11번 떨어져 12번째 됐어요. 와.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왜 2003년 9월 28일에 면허 취득한 날. 왜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처음에 3번 떨어진 거는 일종 보통 그 이제 타이탄 트럭으로 S자 후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 떨어졌죠. S자 후진해서. 그다음에 이제 2종으로 바꿨구나. 그래서 이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2종 보통. 보통으로 이제 갔어요. 하는데 8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11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 못 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뭐 20년 운전면허 없이 살다가 2003년도에 땄죠. 그때 월드컵 4강보다 훨씬 좋았어요. 정말 이상하다. 저와 함께한 첫 번째 힐링 캠프 다들 어떠셨는지. 한혜진 씨의 빈자리가 전혀 안 느껴지시죠? 좀 더 오래 하면 안 될까요? 긴 얘기는 회식 자리에서.
저는 처음에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네, 네. 처음에는. 그 좀 웃는 것도 좀 어색해 하고 그러다가 뭐 정신줄 나왔다 잡았다.